제주도가 다음 달말 요되는 이공항 예정지 주변 성산업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재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는 지난 201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임야 등 일정 기준을 넘긴 토지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토지 매매는 급감했고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 지역 땅값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 단계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다음 달 14일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년여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이제 들었을 때 그 보상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보상관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지금 9년 전에 가격을 줄 것인지.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산 주민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핵심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땅값 상승 등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해 제주도가 내세운 투기 우려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타 지역 등의 사례를 보아도 통상적으로 1,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재지정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